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난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조정하고 추석 연휴 기간이 시작되는 이달 28일부터 2주간 특별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포천시는 14일 읍면동장과 함께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방역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벌초, 성묘 등을 위해 시에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공설, 사설 묘지의 교통 및 방역 대책을 세우고 태풍으로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 포천 지역 농산물 판매처 확보 등의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비주택 거주아동과 청소년에게 신속한 주거 지원을 지시하는 등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조성할 방침입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의 특별 방역 기간 동안 비상근무 대책 등 우리 실정에 맞는 방역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며 코로나19와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명절 기간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따뜻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청소대행업체, 택배업체 등 현장 근로자에 대한 격려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상희였습니다.